텃밭 농사래도. 화분에다. 아, 화분 상자. 아,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귀농운동 본부라는 단체 들어보셨어요? 거기서 제가 귀농운동 하다가 2005년도부터 도시 사람들한테 도시에서 직접 경작해 해주자 해가지고 도시농업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는 이제 도시농업운동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가진 게 전통농업이었는데 제가 안산, 경기도 안산이라고 아시죠? 거기서 제가 농사 짓는데 그 제가 이제 안산에서 짓다 보니까 귀농 못하는 분들이 농사 짓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오히려 더 절실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도시 사람들한테 이제 농사를 좀 인가드리자해서 시작된 게 도시농업운동인데 근데 제가 따로 또 별개로 그 시점에 전통농업을 좀 공부해봐야 되겠다고 하게 된 거는 우리나라가 친환경 유기농업이 이제 70년대부터 막 퍼지기 시작했는데 봤더니 이게 다 일본에서 온 거예요. 유럽계 일본 거쳐온 셈이죠. 그래서 야 우리는 뭐 그 농협친 소위 과학영농이라는 게 100년밖에 안 됐는데 뭐 5천년 만년 농경의 역사로 치면 대부분이 유기농 아닙니까? 친환경 유기농인데 왜 우리 역사에서 안 배우고 남의 나라에서 배워야 되나 이제 이런 의문을 갖고 제가 이제 전통농업, 우리 역사적인 전통농업을 뭐 찾아봐야 되겠다 한 게 또 그 시점이에요. 근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도시농업에 맞겠다 해가지고 이제 접목이 이제 돼서 더 재미나게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 왜냐하면 전통농업의 가장 큰 특징으로 얘기하는 게 소농이거든요. 소농, 스몰 파머. 근데 도시농업은 소농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겠다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근데 보니까 그 후에 이제 임원경제지를 만났는데 하여튼 뭐 자료도 없고 그래서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 시골을 많이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니면서 제가 그다가 이제 임원경제지 알게 되고 또 다른 제 우리나라든지 농사직설 농사직설에서부터 또 중국의 범승지서라고 있어요. 뭐 세계 최고의 또 고농서라고 이런 거 이제 공부하면서 보니까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업은 일본을 통해 들어왔다는 특징도 있지만 또 하나 특징은 채소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채소 중심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야. 유기농 이제 유기농업의 성격이라 그럴까요? 그 파가니 그다음에 이제 채소 중심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근데 내가 공부해 보니까 아 우리나라 농업은 채소 중심이 아니라 곡식 중심의 농업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물어보면 들녘의 죄다 곡식이었지 이래요. 채소라는 거는 집 앞에 텃밭에 물주기 좋은 곳에 나 하는 거지 그렇게 뭐 대대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다. 그 왜 그럴까?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거는 야채라는 한자 표현은 일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채소, 남세 이러는데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일본 가니까 딱 알겠어요. 일본은 들녘이 썩은 채소예요. 아 이게 봤더니 날씨 탓하고 토양 탓이야. 날씨가 뭐냐면 거기는 우리는 비가 그냥 한여름에 다 쏟아지잖아요. 걔네는 고르게 오는 거예요. 일부 뭐 건기 우기 개념의 그런 건기만 빼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걔네는 흙이 화산토라 흙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호미가 필요 없어요. 호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만 농기구나. 그래서 우리는 비도 한꺼번에 한여름에 다 쏟아지는 데다가 흙마저 순 돌밭이라 이 보수력이 없어요. 근데 가뭄이 심한 나라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런 기후 공부도 어떻게 농업 관계에 대해서 기후 공부도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살기가 힘든 나라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우리 조상들이 한반도에 들어온 건 실수였다. 제가 이제 그런 농담을 하는데
그렇지만 역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전통 농업은 그 지역의 기후 조건과 토양 조건에 맞는 농업이 전통 농업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농업은 우리 기후와 우리 토양에 맞아야 되는데 채소 위주로 들어왔다는 거는 우리한테 맞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 왜 그러면 곡식 중심으로 농사를 졌을까 봤더니 이 곡식이 가뭄에 강하고 또 기후에 강해요. 채소에 비해서 채소는 물 없이는 못 키운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주기 좋은 집 텃밭에다가 채소를 키워먹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의 농사는 전통 농업은 곡식 중심의 농업이다 라는 걸 알게 돼서 제가 먼저 요 프린트물 드린 것 첫 번째가 벼와 곡식 중심의 전통 농업이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보니 아 이게 점점 재미있는 게 많아요. 임원경제지 대충은 아시죠. 임원16지라고도 하죠. 16권의 책을 모아놓은 건데 첫 번째 책이 본리지라고 해서 곡식책이에요. 농사책이 첫 권으로 나오는 것도 재밌는데 농사 얘기 중에서도 곡식 얘기가 먼저 나왔다는 거죠. 그 본리지도 제목도 재밌어요. 이게 처음에 그냥 언뜻 보기에는 근본적인 이익이 뭐냐라는 걸 다루는 책이겠구나 싶은데 그게 아니라 아주 단순해요. 본은 파종하는 걸 뜻하고 리는 수확하는 걸 뜻해요. 파종하고 수확에 관한 책이다 이게 본리지가. 너무 우리는 이렇게 의미를 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은 제가 볼 때는 특히 임원경제지 제가 이렇게 봐보니까 예? 소박하죠. 막 그냥 의미를 막 그렇게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부여하고 이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특히 이 작물 이름이나 씨앗 이름, 종자 이름 이런 거 보면 되게 소박하죠. 어쨌든 거기만 봐도 이 본리지가 곡식서부터 시작했다는 게 바로 우리 환경에 맞는 우리 전통농업의 특성을 말해주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그럼 왜 곡식이 우리 환경에도 맞지만 이게 왜 중요한 음식인가 이걸 봤더니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우리 음식으로 먹어야 돼. 진짜 음식은 씨를 먹어야 된다 저는 그래요. 씨를 먹어야 그게 진짜 음식이다. 채소는 씨가 아니세요. 그렇죠? 잎사귀를 먹는 거죠. 그리고 고기는 더더욱 씨가 아니죠. 고기는 살생의 결과물이고 그 살을 뜯어 먹는 거죠. 근데 씨는 왜 씨를 먹어야 되냐? 씨를 먹어야 그 씨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겠죠. 씨를 먹어야 씨가 없어지지 않아요. 씨가 없어지지 않아야 먹을 거리가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옛날에 씨 없는 수박, 뭐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 만들었다 들여왔다 이러지만 그래서 그분이 만든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씨 없는 수박을 먹는다는 거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야. 결국은 그런 거 먹다가 수박이 사라지는 거야. 선생님들 우리 주변에 보면요 귤 있잖아요. 귤 이제 귤철이 다가오죠. 귤에 씨 없는 거 사람들이 몰라요. 귤에 씨가 사라졌어요. 원래 귤에도 씨가 있어요. 그 탱자 씨 같이 있어요. 원래. 그 먹기 불편하다고 육종에서 없애버린 거야. 그러면 지금 과일 나무들은 대부분 이게 전목, 삼목 가지 꺾어다가 번식을 하지 씨로 번식하지 않아요. 이런 거 먹으면 결국 먹을 거리가 사라진다. 씨를 먹어요. 그리고 먹어서 또 어떻게 됩니까? 씨를 먹는데 제일 좋은 걸 먹으면 안 돼요. 제일 좋은 씨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러겠죠. 두 번째로 좋은 씨를 먹어야 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제일 좋은 씨는 어떻게 할까요? 심어야죠. 심어야죠. 제일 좋은 것만 먹었다가 결국 또 사라지는 거야. 오랜 세월 가다 보면 태화되고 사라지죠. 그 씨를 먹는 게 진정한 음식인데 씨 중에서도요 과일 씨는 안 돼요. 과일 씨는 독이 있어요. 과일 씨는.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먹어도 씨는 안 먹죠. 과육을 먹죠. 과육을. 근데 독 없는 씨가 바로 곡식의 씨예요. 곡식의 씨. 이게 또 뭐랄까요?
영향이 고르게 있어서 독이란 건 어떻게 보면 양분이 편중된 거거든요. 편중돼서 특정한 양분이 많은 거죠. 원래 약하고 독은 같은 개념이거든요. 많은 건 독이고 적당하면 약인 건데 그래서 이 곡식에 씨는 양분이 고르게 있으니까 이 장복을 해도 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들 그러면 오래 먹으면 물리잖아요. 물린다는 얘기는 한쪽 양분이 쌓여서 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몸에서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근데 먹어도 먹어도 물리지 않는 게 곡식의 씨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이 고르게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제 곡식이다. 근데 그게 특히 이제 밥, 쌀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곡식을 먹어야, 씨를 먹어야 씨가 계속 이어지고, 씨 중에서는 가장 곡식의 씨가 식량으로, 밥으로 가장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재미난 질문으로, 우리가 김치 민족이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김치 주재료인 배추씨 봤어요. 배추씨. 그래서 씨를 받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저는 양심의 탈락사를 돼요.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제가 오늘도 사실 김장 담그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 배추는 구억 배추라는 제주도 토종 배추예요. 아,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저는 이게 최고의 배추라고 극찬을 하는데, 제가 10년 전에 제주도 토종 수집하러 다니다가 어느 할머니한테 별의별 알랑거리고 껴가면서, 우리 토종 스승님이 있어요. 그 스승님이 뭐 그 노인네가 막 그거 들려고 막 귀여움 떨면서 몇 알 얻어가지고 퍼뜨린 건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 배추는, 이 토종 배추는 제가 뭐냐면 가임종자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밥상에 올라오는 채소들은 거의 다 불임종자들이에요. 불임종. 사람들이 그것도 잘 모르죠. 이게 불임이라는 걸 잘 모르죠. 불임보다 더 무서운 건 GMO종자인데, GMO종자는 아직 그렇게 들어와 있진 않죠. GMO 식품은 들어와 있어도 종자는 아직 들어와 있진 않다. 물론 이제 음으로 양으로 들어온 것들도 있지만, 근데 김치를 평생 먹어도 배추씨 본 사람이 없죠. 상추 잘 먹죠, 상추. 어? 상추 고기 싸 먹으려고. 상추씨 본 사람은 더더욱 없어요. 우리 실장님 상추 본 적 없죠? 아니, 이사님도, 이사님은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상추씨가 봐세요. 그러구나. 이게 국화과라. 아, 씨가 요만해요. 막 바람 불면 휙 날아가서 씨 받고 채종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근본주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씨를 받아준 사람이 씨를 먹을 자격이 있다. 제가 그냥 근본적인 얘기니까 재미로 들어주세요. 근데 곡식은 누구나 씨를 보잖아요. 매일 밥 먹으면 씨를 보는 거예요. 그 먹기 전에 한 줌 덜어내면 씨가 된단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먹어주면 이 순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곡식이 진정한 음식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영양이 고르게 있어서 탈이 안 나고 몸에 좋고 이렇다는 거죠. 선생님도 우리 비타민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비타민을 처음 발견한 게 쌀기에서 발견해요. 쌀기 아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는 어제 쌀을 다 키질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정미소에다 도종 몇 개 넣고, 그리고 이제 배추, 김치, 소금에 절다 만든데, 이제 정미소에 가서 이제 쌀 100개 달라 그러면 겉껍질 벗기면 현미예요. 현미가 진짜 쌀이에요. 근데 현미에 피부를 벗긴 게 백미예요. 현미의 피부. 그러니까 쌀 입장에선 백미로 깎는다는 얘기는 걔한테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 거야. 옷 벗기는 건 자연스러운데 살의 껍질을 피부를 벗기면 고통스러운데, 사실 이 피부에 뭐든지 피부에 필수 영양 핵심들은 피부에 다 있잖아요. 보호하려고. 저는 뭐 고기 중에 돼지고기 중에서 돼지고기 껍질 돼지고기를 좋아하죠. 그런 게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벗기고 거기에다 비타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벗기고 일본 해군들이 백미를 먹다 보니까 각기병 생기고 각종 병이 생겨서 왜 그런가 조사해봤더니 그 쌀개에 이상한 물질이 없어져서 그렇다. 그게 알고 있는 비타민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쌀 껍질에는 비타민서부터 필수 미네랄서부터
아미노산 생명의 양분들은 거기다 있고 쌀 그 자체는 배젓이잖아요. 그거는 탄수화물 덩어리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백미는 어쩌다가 먹어야 되는 음식이지 저걸 장복하면 큰 탈락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들은 더위에 진 빠지면 백미로 죽 끓여 드시고 이게 약으로 먹는 거죠. 그럼 매일매일 먹는 밥으로는 백미는 적당한 음식이 아니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씨를 먹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백미는 사실 씨가 아니에요. 백미가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날까요? 안 나죠. 현미는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죠. 그래서 저는 백미는 거세된 씨다. 거세된 씨이기 때문에 안 먹을수록 좋다. 근데 그 진짜 그 양분인 쌀기는 벗겨서 돼지 주고 좋다고 인간은 탄수화물 쭉정이를 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이 좀 안타깝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현미를 제가 20년 넘게 먹는데 근데 현미를 드실 때는요. 현미만 드셔야 돼요. 백미랑 섞어 먹으면 안 돼요. 그 백미만 흡수하고 현미는 똥으로 다 나가고 그래서 위가 약한 사람은 오히려 속이 안 좋아요. 그 현미를 꺾어서 어떻게 먹냐 그러는데 먹기 힘들면 오븐도미부터 시작하면 돼. 오븐도미로 압력밥솥에 해서 적응해가면서 현미를 드시면 아 진짜 맛있어요. 이 현미를 먹으면 꼭꼭 씹어야 되잖아요. 제가 씹는데 보니까 한 숟갈 넣고 씹는데 100번 넘게 씹어요. 이게. 근데 보통 백미는 20번 이상 잘 안 씹어요. 100번 넘게 씹으니까 그것만 먹어도 맛이 나요. 거기다 이제 콩도 넣고 다른 이제 곡식들을 넣는데 그냥 밥만 먹어도 맛이 나요. 그러니까 반찬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미밥을 먹으면 우리 여성들이 편해질 거다, 엄마들이. 그리고 밥도 이제 남자도 같이 해야죠. 어쨌든 그래서 곡식의 중요한 건 씨를 먹는 거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곡식은요, 씨만 빼고 나머지는 땅으로 돌아가죠. 이게 또 중요해. 이게 순환 작물이야. 볕집 이런 거는 다 땅으로 돌아가서 거름이 되잖아요. 배추는 땅으로 돌아갈 게 별로 없어요. 다 물구덩이고 그냥 금방 말라 비틀어져요. 채소들은 땅으로 돌아갈 게 별로 없는데다가 거름은 더 많이 먹고 또 채소는 거의 물돼지예요. 물돼지. 요즘 채소들은 물로 키운다고 보시면 돼요. 논에다 물 담잖아요. 그 벼한테 물 먹으라고 담는 게. 그 잘 모르시죠? 물 먹는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라 풀나지 말라고 물을 담는 물이 풀을 못 나게 제초를 하지 억초라 그럴까요? 실제로 물은 채소가 훨씬 먹어요. 그러니까 물 낭비가 심각한 게 채소고 또 땅으로 돌아가는 건 별로 없고 그 채소를 먹지 말라는 얘기나 그건 아닙니다. 채소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얘기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참고로 들어주세요. 일단 곡식 얘기를 먼저 드리고 좀 이따 채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곡식에 모르는 또 진실이 있어요. 쌀 먼저 얘기할게요. 쌀이 우리는 벼민족이라고 할 만큼 쌀에 대한 그 집착이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이것도 일면에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어요. 저도 쌀을 좋아하고 이 쌀은 대단한 곡식이에요. 왜냐? 선생님 혹시 농사를 안 적어서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연작피해라는 거 아세요? 연작피. 연작. 계속 이어지는 걸 연작이라는 게 한 작물을. 그 연작피는 뭐냐면 모든 작물은 계속 이어 심으면 땅도 망가뜨리고 자기도 농사가 잘 안 되는 걸 연작피해라 그래요. 대부분의 작물은 연작피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생명이니까 똥 싸고 뭐 하니까 그 빼먹고 땅을 빼먹고 더러운 똥을 싸요. 그게 이제 산성화 시킨 건데 그냥 땅이 망가져요. 근데 연작 피해가 없는 몇 가지가 있어요.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벼예요. 벼.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 가면 저 논에 매년 쉬지도 않고 벼를 심는 게 신기한 현상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맨날 밥 먹으면서. 벼가 우리 땅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밀은 아니에요. 밀은
연작 피해가 아주 심한 작물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유럽에 가보세요. 밀 농사 짓는 데 가보면 반드시 휴경지가 있어요. 지어가면서 져야 돼요. 땅을 망가뜨리니까. 그래서 서양 농법은 휴경을 되게 강조해요. 휴경을. 유기농에서도 그걸 되게 강조해요. 그게 옛날에 우리 옛날 세계사 시간에 배운 3포제, 2포제가 그 얘기예요. 2포제라는 건 2년에 한 번 휴경해야 되는데 3포제는 3년에 한 번 휴경해도 될 만큼 농업 기술이 발달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벼는 한 번도 휴경을 안 하죠. 그게 놀라운 사실인데 그걸 잘 모르죠. 그 왜 그러냐? 쉽게 얘기하면 물 담아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물 담아서. 물 담아서 연작 피해를 예방해 준다. 그 다음에 또 연작 피해가 있는 곡식 중에 밀 말고 대표적인 게 옥수수예요. 옥수수. 연작 피해가 밀보다 두 배는 더 심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 밀과 옥수수는 주식으로 사면 안 된다. 밀과 옥수수 주식으로 사면 안 된다. 선생님들 우리 한약 지어 먹으면 뭐 먹지 말라 그러죠. 밀가루. 그죠. 안 좋은 음식이란 뜻이에요. 사람 몸에도 안 좋고 땅도 망가뜨려요. 옥수수는 더 심해요. 선생님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그 사람이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옥수수 심은 지구가 망한다는 암시가 들어있어요. 영화 초기에 그 흙바람 어마어마한 흙바람이 불어오는데 그게 끝없는 옥수수밭 너머에서 불어와요. 그 영화 보면 그 드론 쫓으러 막 그 옥수수밭을 그냥 막 질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봤지만 얘네들이 분명히 옥수수 심은 땅이 망가진다는 거를 어떤 지나 안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았어요. 옥수수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도 옥수수가 땅을 망가뜨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옥수수는 반드시 연작은 커녕 단작도 안 했어요. 단작이 뭐냐면 한 작물을 떼로 심는 거. 한 작물만 심는 단작이에요. 그래서 옥수수는 제가 이렇게 시골 다녀보니까 콩밭 옆에 심거나 울타리로 심지 그걸 떼로 그냥 벼처럼 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 지혜가 제가 볼 때 놀라운 거죠. 밀도 우리 밀 되게 중요하고 저도 우리 토종밀을 20년째 심고 있어요. 그렇지만 밀을 주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밀이나 보리는 중요한 우리의 주식 중에 하나지만 그거는 한여름에만 먹는 거지 그걸 매일 먹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랬다가 몸도 망가뜨리고 우리 땅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 중에도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저 근대화되면서 빵 먹어야 무슨 문명인처럼 왜곡되고 이게 제일 걱정스러운 거예요. 빵과 고기를 먹어야 문명인처럼 보여지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그래서 빵을 주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근데 빵을 밀가루가, 예? 밀가루가 왜 사람 몸에 해롭죠? 대표적인 글루텐 때문에 그렇다. 글루텐. 근데 이제 서양밀은 강력분이라고 하잖아요. 글루텐이 아주 강해가지고 함량도 높고 그래서 서양밀은 빵이 되지만 우리 동양밀은 함량이 낮아서 뭐 중력분, 박력분이라잖아요. 그래서 국수를 만들어 먹는다. 빵은 잘 안 되고. 근데 요즘 서양에서도 글루텐이 안 좋은 게 알려져가지고 글루텐 프리 밀가루가 나온대요. 그건 밀이 육종한 게 아니라 밀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땐 답답한 거죠. 쌀을 먹으면 될 걸 왜 그걸 힘들어 농사 짓고 글루텐을 또 빼냐 이거죠. 하다 글루텐이 대표적이죠. TV에서 한번 건강 프로그램에서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글루텐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보여주는데 그것만 추출해가지고 글루텐을 모았더니 이게 아주 고무덩어리예요. 이게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백질 함량이 높지만 그게 좋은 단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과 옥수수를 꼭 기억해 주셔서 저는 빵을 주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군것질 저는 빵 좋아해요. 군것질로 저 밀을 좋아해요. 근데 밀은 장복하면 안 된다. 이게 대장에도 안 좋아요. 창자에도 건강에는 안 좋죠. 어쩌다 먹는 음식. 그 다음에 또 쌀에 대한 또 다른 또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어요. 쌀에 대한 모르는 진실 뭐가 있냐면
우리가 먹는 쌀은 자포니카 쌀이라고 그래요. 자포니카. 쌀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인디카형 쌀이 있고 자포니카 쌀인데 그 인디카 쌀이가 알람미예요. 알람미. 안남미 아시죠? 전 세계 쌀의 대부분은 알람미예요. 이 자포니카 쌀은 우리하고 일본만 먹는 대부분 알람미가 한 80% 된다, 80% 넘는다는 그래요. 저는 현미만 20년 먹다가 베트남 가서 알람미 먹는데 와 너무 맛있어서 혼났어요. 야 이게 진짜 쌀이다. 이게 끈적끈적하고 기름지고 찰지다는 뜻은 탄수화물이 많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뭐 아밀로펙틴 뭐 이런 얘기하는데 아밀라진가 하는데 하여튼 탄수화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끈적 날라다닌다는 뜻은 미네랄이 많다는 뜻이야. 그거는 손으로 먹는 거예요. 숟가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먹는 현미밥이 손님이 오면 숟가락으로 못 먹어요. 다 날라다녀서. 우리나 먹지. 젓가락으로 우리도 못 먹어요. 그런 밥을 먹다가 베트남에서 알랑미 먹으니까 아 어찌나 맛있는지 제가 야 이게 진짜 쌀이구나 그랬어요. 우리가 또 모르고 있는 진실을 제가 거기 가서 봤어요. 아, 물론 저는 알고 갔지만 실제로 먹어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도 알랑미가 있어요. 이게 원조미로 들어온 건 순후진 쌀만 들어와서 그래요. 그리고 일본 놈들이 일제 때 우리 쌀은 다 뺏어가고 지들 싫어하는 알랑미를 또 묵은 쌀로 주니까 아 후진 쌀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진짜 좋은 쌀인데. 변해 봤더니 내가 그 알랑미를 맛있게 먹으니까 그 가이드가 하는 뭐 재미난 얘기를 해줘. 알랑미 먹고 끼는 방구가 뭔지 아세요? 보겠어요. 알랑방구. 그만큼 소화가 잘 된다는 뜻이. 소화 잘. 그죠. 그 여기서도 또 우리가 또 다른 진실이 있어요. 모르는 진실이. 이 열대 지방 가면 사람들이 호리호리한가요? 뚱뚱한가요? 호리호리하죠. 추운 지방 가면 호리호리한가요? 뚱뚱한가요? 뚱뚱하죠. 이게 또 중요한 사실이야. 기후에 맞는 생존 전략이야. 추운 데서는 뚱뚱하게. 더운 데서는 호리호리하게. 제가 모스크바 가봤더니 참 거기 참새도 뚱뚱해요. 그래도 야 이 새끼들 추운 지방의 참새들이 겨울에 먹을 게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뚱뚱한가 봤더니 그런 놈들만 살아남아요. 그래야만 그 추운 겨울을 이기는 거예요. 사람도 덩치가 크잖아요. 뚱뚱하고. 열대 지방은 다 호리호리하죠. 이게 무슨 중요한 거냐면 우리는 열대와 냉대가 다 있잖아요. 겨울, 여름이 영교차가 50도나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 나는 전략과 여름 나는 전략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여름에는 보리밥 먹고 찹쌀떡, 찰진 곡식은 겨울에만 먹는 거예요. 선생님들 찹쌀떡 장수 언제 하죠? 겨울에. 그죠? 찹쌀떡 하고 밤에 파는 그 여름에 찹쌀떡 파는 사람 못 봤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의 문화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한여름에 우리가 보릿고개 때 어떻게 보면 보릿고개는 굶는 고개가 아니라 가능하게 뭐 다이어트 고개라고 봐요. 열대지방 사람처럼 한여름엔 살을 빼고 겨울 돼지는 살찌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보릿고개는 저는 풀 먹는 고개라고 그러는데 풀을 알면 보릿고개는 굶는 고개가 아니에요. 근데 보릿고개 때 부자들이 찰진 곡식 먹으면 이게 멍청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 때 임금들이 일찍 죽은 이유가 부인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음식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평생을 기름진 밥에 기름진 고기 먹으니까 욕창 생기고 일찍 죽는 거예요. 조선시대 제일 오래 산 임금이 누군지 아세요? 영조. 이 양반이 즐겨 먹는 밥이 뭔지 아세요? 보리밥이었어요. 평생을 점심에는 보리밥을 먹었대요. 이것도 사실은 여름 점심에 먹는 게 또 나름대로 그게 지혜예요. 보리밥은 저녁에 먹는 게 아니에요. 점심에 먹는 거지. 제가 보리밥을 저녁에 먹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그 점심은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으면 안 돼요. 졸립잖아요. 배부르게 먹으면 빨리 꺼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점심도 마음의 한 점을 찍는다는 게 이게 나름대로 이게 지혜로운 거야. 점심 배부르게 먹지 않고 일을 해야 되니까 빨리 꺼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야. 그리고 저녁에는
아침이 저는 중요할 것 같은데 아침 안 먹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침이나 저녁에는 아침은 좀 저는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자마자 씻고 변 보고 움직이고 워밍업 한 다음에 밥상에 앉아요. 저는 그래서 아침을 되게 강조하는데 근데 일어나자 잠 깨기도 전에 밥 뭐 그런 밥은 잠을 더 독이 될 수 있죠. 충분히 워밍업 시킨 다음에 저는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저는 아침에는 최대한 좀 많이 먹을수록 좋은데 기름진 건 또 안 좋죠. 그리고 저녁은 또 되도록 일찍 먹고 자기 전에 배고픈 상태에서 자야 된다. 이러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소식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점심은 일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먹지 말아야 돼. 그건 뭐 저는 그래서 노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새참을 먹어야 돼요. 노동하는 사람. 근데 정신 노동하는 사람은 특히 저는 적게 먹는 게 좋다고 보죠. 어쨌든 영조 임금이 보리밥 먹고 저는 80 넘어까지 살았다. 근데 그 사람이 보리밥만 아니라 거의 채식주의였다 그래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백성의 지혜를 배운 거예요. 엄마한테서. 제가 볼 때는 엄마가 백성이었죠. 세종대왕이 육식 중독자였대요. 세종대왕이. 그래서 난 일찍 죽은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그래서 거꾸로 저는 영조 임금이 서민적인 임금이고 세종은 역시 귀족적인 임금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어째 그래서 우리가 쌀도 또 이게 모르는 이런 진실이 있다. 저는 자포니카 쌀보다 알랑미 쌀이 더 좋은 쌀이다. 근데 우리가 우리 토종에도 알랑미가 있었어요. 없어졌지만 우리 환경이 이 반도라 추운 데 있고 따뜻한 데가 있으니까 따뜻한 데서는 알랑미를 먹은 거죠. 지금 은행에서 잠자고 있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 쌀, 토종 쌀은 그렇게 찰지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그 방앗간 가서 찌은 쌀이 자강도라는 쌀인데 임금님한테 진상했다는 쌀이에요. 경기도 김포의 재래종 쌀인데 지금은 사라졌어요. 우리가 수집하다가 구해온건데 제가 처음 먹어보고 아 이게 임금님한테 진상할 만하구나. 근데 그 맛이요 제 자료를 보고 가기 전에 듣기로는 이 자강도는 덜 찰지지만 은은한 향이 있고 뒷맛이 개운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른한테 가서 씨도 얻고 밥도 얻어 먹는데 그게 실감이 나요. 덜 찰진 게 무슨 맛이 있지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선입관이 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찰진 쌀이 맛있는 쌀이라고 선입관이 있으니까 근데 야 덜 찰진 게 진짜 이 맛이구나 라는 걸 아주 놀랬어요. 그리고 개운하다는 맛이 또 얼마나 놀랬냐면 그걸 딱 먹으니까 야 이런 밥은 이를 안 닦아도 되겠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입안 이제 개운해요. 이 찰진 쌀은 쩍쩍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닦아야 돼요. 그리고 찰진 쌀이 입안에만 달라붙겠어요? 내장에 들어가서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추운 데서는 오래 저장해서 열을 내야 되니까 필요하겠지만 더운 지방에서 빨리빨리 소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쌀인데 이게 자색의 빛깔이 나서 자강도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떡집에 백설기를 맡겨놓고 왔는데 백설기가 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우리는 찰진 떡을 잘 안 먹어요. 맵쌀떡이나 맵쌀 또 현미떡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지막 쌀에 대한 또 다른 진실이라 그럴까요? 이게 모르는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이몽경제지에 보면 이몽경제지만이 아닌데 쌀이요 오곡에 안 들어가요. 오곡 백과 할 때 오곡에 쌀이 안 들어가요. 저도 이몽경 볼리지 보고 놀랐어요. 야 이게 왜 오곡이 안 들어가지? 왜 그런가 하고 이 서희구 선생이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쌀은 위와 아래 모든 백성, 그러니까 위에는 양반이겠죠. 뭐 임금서 양반으로부터 모든 백성까지 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 그래서 오곡에 안 들어간대. 그렇게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뭐냐면 쌀은 임금이나 귀족들, 양반들만 먹는 음식이지 백성은 먹기 힘든 음식이어서 오곡에 못 들어간대. 그래서 이 서희구 선생이 보니까 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제가 볼 땐 좌파도 아니고 진보주의자도 아닌데 어떨 때 보면 아 이 사람은 다분히 이제 지주구나라는 걸 느끼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되게 좌파적인 표현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몽룡을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게 지금 좌니 우니 진보니 보수니 하는 것도 웃긴 얘기겠구나.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다 들어온 얘기지. 어? 그러니까 이 서유구 선생을 좌냐 우냐라고 나누는 것도 웃긴 얘기고 이 양반은 그 안에 그게 다 있는 거야. 지주의 입장과 백성을 귀하게 하는 입장이 다 혼재돼 있어요. 이 사람이 뭐 무식해서 그런가. 그 당대 유명한 천재 이 사람이 정조대왕이 꼽은 3대 천재 중에 하나예요. 정약용, 서유구, 뭐 김조선 세 사람을 뽑았대요. 근데 제가 이몽경제지 번역하는 분들한테 배워보니까 정약용 선생보다 서유구 선생이 더 한 급 높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볼수록 서유구 선생의 그 놀라움을 책으로도 느끼는데 하여튼 거기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농사 접으니까 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변은 위아래 모든 백성이 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사는 경기도 안산에 성호 이익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들어보셨죠? 이 성호 이익 선생이 그 소위 희락이라고 표현하는 단계 유영원 선생 뭐 등에서 초기 스승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 양반이 중농주의자인데 이 성호 선생이 그 자료에 보면 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콩을 되게 강조를 해요. 뭐라고 강조하냐면 콩은 백성의 곡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콩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콩을 중요시해서 백성들이 콩을 주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보급하려고 삼두회라는 걸 만들어. 두가 콩두자인데 세 가지 콩 모임 해가지고 뭐 청국장도 해먹고 된장도 해먹고 아 그땐 청국장이 없었겠구나. 된장 해먹고 콩 갖가지 해먹었는데 그거 보고 제가 힌트를 얻었어. 아, 콩이 백성의 곡식이다. 그러니까 왜 백성의 곡식인가 봤더니요.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변은 지주가 좋아하는 곡식이란 뜻이에요. 콩은 지주가 싫어하는 곡식이란 뜻이에요. 콩은. 그래서 제가 궁금해 보니까 왜 콩을 주식으로 안 했을까? 이것도 의문이 든 거예요. 왜 콩을 주식으로 안 했을까? 그런 의문을 왜 가졌냐면 농사가 벼보다 쉬워요. 콩이 아주 쉬워. 근데 쉬울 뿐만 아니라 콩은요 밥도 되고 반찬도 돼요. 그죠? 콩자밥. 그죠? 된장도 해 먹고 콩만 갖고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아무거 없어도 돼요. 근데 벼는 반찬이 안 되잖아요. 쌀은 반찬이 안 되잖아요. 이 쉬운 거를 왜 우리가 주식으로 안 했어? 근데 왜 벼를 그러면 주식을 했을까? 여기에는 다분히 제가 볼 때는 계급 전략이 숨어 있는 것 어떤 면에서. 그게 뭐냐면 이거 밀도 비슷한데요. 밀도 이 콩은 왜 지주들이 싫어 아까 봤더니 이건 숨어서 농사가 가능해요. 콩은 숨어서 농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소장료를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소장 그죠? 근데 벼는 숨어서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끝나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지주가 통제하기 좋은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콩은 도정을 안 해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껍질 벗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벼는 반드시 벗겨요. 왕겨를 벗기든 현미를 벗기든 그죠? 저는 현미주의자지만 현미 먹으려도 벗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주들이 서양이고 동양이고 지주들의 공통점은 도종시설을 장악하는 거예요. 방앗간을 장악하는 거예요. 서양에서도 밀 영주들이 방앗간 장악하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방앗간을 장악하면 반드시 지주의 손을 거쳐야만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근데 콩은 방아 찢지 않아도 되니까. 아니 말로 콩은 심하게 얘기하면 호미조차 없어도 손만 갖고도 농사가 돼. 손만 갖고. 근데 벼는 도구가 많이 필요하고 먹으려면 방앗간이라는 큰 시설이 필요해요. 그걸 지주가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옛날에 농부들은 한 떼기 땅이라도 아까워서 뭘 심는데 벼는 반드시 마당이 있어요. 타작마당이 있어요. 그 타작마당 항상 지주집에 있어요. 지주집에. 그 지주집에 마당을 널찍하게 놓고 자기 집 앞에서 털게 하는 거죠. 그럼 누구네 개똥이네는 쌀을 오네
한 가마 했네, 두 가마 했네가 다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중요한 진실에서 왜 콩을 주식으로 안 했을까는 저는 제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아까 말한 서유구 선생과 이익 선생의 말을 종합해보고 제가 농사져 보니까 아 여기는 그런 계급 전략이 숨어있구나.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논에다 물을 담아야 된다는 게 진짜 진실일까? 이거요. 제가 물 때문에 연자 피해가 없다 그랬지만 저는 거기에 의문을 갖고 시도를 해봤어요. 제 밭에 논도 있어요. 한 100평 정도 돼요. 거기서 오늘 수확해서 떡 냈겠다는 건데 저희 논에 와보면 물이 없어요. 뭐 사람들이 와서 다 놀래요. 아는 사람은 밥벼 심었나 보다 이래. 아니요. 밥벼도 있는데 논벼가 3분의 2, 밥벼가 3분의 1이에요. 아닙니다. 논벼가 3분의 2나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시 목적으로 길가에다가도 벼를 심었어요. 길가에 가로수로. 가로 벼를 심었더니 야 신기하다고 어떻게 여기 벼가 있냐. 나락이 없을 때는 저게 뭔가 같고 벼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길가에 있냐 이래요. 근데 벼라 그랬더니 아까 제가 좀 아는 사람은 밭벼를 심었나 보니 이래요. 아닙니다. 논벼입니다. 논벼를 가로수로 심은 거야. 어떻게 이렇게 논벼가 길가에 되죠 이래요. 이게 엄청난 착각이에요. 벼는요 원산지가 네팔이에요. 네팔 윈난성 산악지대요. 거기서 온 거야. 물론 얘는 물을 좋아하는 건 사실이에요. 좋아한다기보다 물을 담아도 물에 견디는 거죠. 좋아하는 거에 견디는 거예요. 채소는 물 담으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제가 왜 이 실험을 했냐면 곰곰이 보니까 이 물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은 아까 말했듯이 제초하는 거 그게 결정적이고 두 번째는 나쁜 점은 뭐냐면 벼에 생기는 병들은 다 물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에요. 도열병이니 뭐 변혈구냐는 입마름병 이게 다 물 때문에 습진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벼는 태풍으로 쓰러지잖아요. 비만이면 쓰러지잖아요. 이게 다 물 때문이에요. 뿌리가 약하게 커서. 그래서 제가 그런 거 꼼꼼히 생각하다가 제 과거 우리 이제 뭐 이렇게 거의 뭐 나이롱 농부다 생각하고 이제 농사 망해도 상관없는 좀 나이롱이니까 아예 물을 빼봤어요. 그걸 보고 물을 왜 넣어야 되나 하고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걸 알고 제가 올해부터나 본격적으로 물을 장마비만 가두게 하는 거예요. 장마 인위적인 물을 안 넣고 장마비만 가둘 수 있게 뚝을 만들어놨죠. 그리고 왜 이 물에 대한 환상이 생겼을까? 이게 대표적인 게 일본 놈들이에요. 일본은 일제 때 들어와가지고 전국에 저수지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수지로 소작농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농민운동의 100년 된 이슈가 수세 거부투쟁이에요. 물세 거부투쟁. 이 지주들이 물 갖고 엄청 괴롭힌 거예요. 그게 김대중 정부 때 김성훈 농림부 장관이 없앴어요. 100년 만에 없앴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물에 의존을 하는 벼농사는 문제가 있어서 물을 듣지 말자는 말이죠. 저는 천수답을 주장하는데 인위적인 물, 저수 지하수 파내고 댐 져내고 4대강 짓고 해서 그 억지 물을 담아서 농사 짓는 것을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물 때문에 각종 병이 생기고 또 물 때문에 논에서 온실가스가 발생돼요. 지금 환경운동가들은 환경론자들은 논농사를 비판해요. 거기서 온실가스 배출된다.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물을 항상 담아놓으니까 현기 상태가 계속돼가지고 메탄가스가 발생돼요. 거름은 비료는 많이 녹게 돼서. 그래서 더더욱 저는 물을 항상 담아두면 안 된다. 넣다 뺐다 해야 돼. 넣다. 그래서 제가 이 고농서 임원경제 같은 데 보면 여기는 벼농사 그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다른 책에 보면 물을 넣다 뺐다 하는 걸 되게 강조를 해요. 항상 물을 담아놓으면 안 된다. 적당히 뺐다가 적당히 넣었다가 해요. 산소를 넣어줘야 된다. 잠깐 좀 졌다가 할까요? 좀 졸릴 때가 됐어요.